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신종 코로나 감시대상이 주말과 휴일을 지나면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엔 확진자는 없지만 감시대상이 갑자기 크게 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19명이던 부산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시대상이 사흘 만에 6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 확진 환자와 접촉해 감시 대상에 오른 사람은 모두 4명으로 1명이 추가 확인됐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감시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가 격리자가 19명, 능동감시 대상자가 43명으로 늘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도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바로 격리 해제하지 않고 능동 감시 대상자로 전환한 겁니다. 코로나 검사 후에 음성 판정을 받은 격리 해제자를 보건교육부에 수동 감시했지만은 2월 1일자로 능동 감시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산 거주 우한 방문 입국자 50여 명을 포함하면 부산에만 감시 대상 인원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감시 대상 인원이 크게 늘면서 시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방역중심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역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이번 주 부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본격적인 개학 시즌을 맞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500여 개 학교가 개학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개학식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산 교육계가 바짝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개학식. 교실에 앉은 학생들 모두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개학 첫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부에 집중하고 선생님을 따라 손 씻는 법도 배웁니다. 확진자들이 많아져서 지금 저도 걸릴까 봐 걱정이에요. 전염병 공포가 개학식 풍경까지 바꿨습니다. 오늘 개학한 507개 교를 포함해 이번 주까지 부산 지역 970여 개 학교에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부분 단체 개학식을 취소하고 잇따라 학급별 작은 개학식을 열고 있습니다. 아침에 발열 체크도 하고 또 아이들 지금 예방 교육을 통해서 지금 안내는 잘 하고 있지만 이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증에 대한 예방이 더 철저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산 지역 교육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대응 상황실을 꾸려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한편 각 학교의 감염병 예방 교육과 철저한 방역 위생을 권고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지침이 지금 학교에 나가 있는 상태고 그 안의 내용에는 예방 교육과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과 그리고 또 방역 물품을 충분히 학교에서 비치하고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학을 맞은 부산 지역 학교들은 전염병 예방에 바짝 긴장한 분위기였습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대낮에 부산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숨진 아이는 탯줄도 못 댄 채 공사 자재 위에 버려져 있었는데요. 목격자들조차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낮 12시 수영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 포장용 박스 위에 놓인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한 살 된 남자아이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 허리 정도쯤 되는 곳에 바구니가 위에 올려져 있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아기가 이제 놓여져 있는 덮여진 담요 같은 것도 하나 없었어요. 태어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신생아로 발견 당시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 탯줄도 잘리지 않은 신생아는 바구니에 담긴 채 바로 이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말 대낮에 발생한 끔찍한 장면을 본 목격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죽은 아이구나 생각했는데 무섭다는 것보다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아이가 숨진 장소 바로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범행 장면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은 하루 만에 부산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유기한 산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산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유기 경위 등을 파악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유기한 영아가 숨지면 아동학대법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연면적 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비의 1% 안에서 조각이나 회화 같은 미술 작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른바 1% 미술품으로 알려진 건축물 미술 작품인데요. 이 제도 시행 이후 부산에서만 25년간 1,800개의 작품이 설치됐고 설치비만 1,5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지난 3년간 설치된 부산 지역 건축물 미술 작품을 전수조사했더니 이 중 최소 14%가 자기 복제,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 작품을 다시 베껴 설치한 유사 작품으로 추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구 한 아파트에 설치된 조각 작품입니다. 빗방울과 태양빛을 형상화한 건축물 미술 작품입니다. 독창성과 건축물과의 조화가 핵심이지만 다른 장소인 대구의 한 아파트에도 이와 흡사한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년의 시차를 두고 설치된 이 두 작품. 작품명도 같고 작가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건축물 미술 작품은 원 안에 새순이 돋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의미하는 창작물인데 이와 비슷한 모양의 작품들이 부산에 몇 군데 또 있습니다. 북구, 부산진구, 수영구 살짝 변화를 주긴 했지만 거의 흡사한 같은 작가의 같은 작품 명에 만든 재질까지 같습니다. 계속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였다가 저거였다가 이건 오히려 작가로서 이상한 거고요. 기장군 한 아파트에 있는 이 작품은 전국 곳곳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경북 안동, 경기 남양주, 서울 영등포구, 경남 진주 설치 장소만 다를 뿐 작품은 자기 복제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이 작품은 외국 유명 작가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결국 설치가 승인됐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저작권 걸린다.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 심의에서 바로 걸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아, 이거 비슷하니까 이걸 좀 확인이 필요하다. 건축비용 1% 안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 미술 작품은 2011년 미술 장식에서 미술 작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건축물과의 조화와 독창성을 강조한 건데 미리 만들어 놓거나 건축물 구조의, 구조와 무관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부자연스러운 조형물들이 있는 것 같다. 취재진이 지난 3년간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 238점의 건축물 미술 작품을 전수조사했더니 전체의 13.9%가 유사 작품으로 추정되며 특히 조각 작품은 최소 21.8%, 5개 중 1개 작품 이상꼴로 건축물과의 조화를 무시한 자기 복제에 가까운 작품들로 의심됩니다. 미술 시장이 확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반복이란 논리를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고요. 부산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지난 3년간 474점의 건축물 미술작품을 심의했지만 이 중 유사작품을 걸러내 탈락시킨 경우는 단 5개 작품, 1%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7월, 대학생들이 일본 영사관 안에서 기습 시위를 하다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죠. 검찰이 6개월 만에 이들 대학생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아베 정권에 맞선 기습 시위가 정당하다며 기소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일본 영사관 내부 앞마당. 대학생들이 황급히 뛰어가더니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밖에서 시민단체의 일본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던 때 영사관 안에서 대학생 7명이 기습 시위를 벌였고 곧바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6개월 만에 검찰은 이들 7명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시위는 정당했다며 기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사죄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윽박지르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항의를 한 것이 잘못입니까? 또 시민단체와의 관련성과 공모 여부를 추궁받았다며 무리한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학생들 뒤에 마치 배우가 있는 것처럼 검찰이 공소장에 그런 느낌을 주는 식으로 썼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도 검찰이 상당히 악의적으로. 시민단체는 시민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들 대학생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6일 열립니다. 위법이라며 기소한 검찰과 정당했다고 맞서는 시민단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부산 테크노파크는 오늘 파라군 호텔에서 부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플랫폼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는 2020 비전 선포식을 통해 혁신 성장과 스마트 시티, 블록체인, 소재 부품 장비, 창업 지원 등 5대 플랫폼을 통한 부산 성장 견인을 선언하고 산학 연관 플랫폼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각종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지난해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폭이 2018년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리한 화물은 4억 6,700만 톤으로 2018년보다 1.2% 늘기는 했지만 2017년 대비 2018년의 증가율 14.7%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마사회와 민주노총이 지난해 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문중원 기수 사건 진상조사 등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중단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진행된 마사회와의 교섭에서 마사회가 경찰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이 드러나지 않는 한 책임자 처벌 등 유족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